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7월 16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뭐 제목을 좀 거창하게 붙였는데요. 그렇게 뻥튀기 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발생한 일, 지금 우리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미국이죠. 미국의 대통령 후보의 당선 윤곽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가 가진 세계에 대한 시각, 기존과는 아주 많이 다를 거라고 봅니다. 단지 바이든과 다른 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에 2차 세계가 끝났다고 봤을 때 한 80년 만에 틀이 바뀐다. 그 틀이 바뀌는 기본은 이제 미국의 현실 인식이다. 세상이 바뀌었다. 자,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미국이 추진해왔던, 진행해왔던, 또 그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활용해왔던, 심지어 구소련이 붕괴되고 나서도 가져왔던 어떤 패권주의적 또는 냉전체제적 사고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 그 체제를 이 세상 어느 곳에서보다 적나라하게 펼치고, 또 그것을 남북에 정치 지배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관계를 위해서 활용해 왔던, 우리의 어떤 두뇌의 절반을 속박시켜 버렸던 그런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좀 거창하게 붙여봤습니다. 예, 한번 볼게요. 국내에서는 지금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랜만에 이제 쭉 우리 주요 뉴스들을 살펴봤습니다. 뉴스 채널 찾아가서. 예, 그럴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윤석열, 김건희. 이제 그렇게 이제 항상 패키지 나오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표현을 썼었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각하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미 돌아설 수 없는 선을 지난 것 같고,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다. 그리고 윤석열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소가리를 하고 있겠죠. 예. 그리고 70대 이상에서도 지지율 판도가 바뀐다. 윤석열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되돌이켜보면은 그의 기여도는 뭐였을까? 이게 김건희도 포함시켜야죠. 지금 마지막 남은 지역적 보루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 봅니다만은, 대구 경북인데, 거기마저, 이제 실망하는 단계로 실망의 표심이 더 많아지는 수준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즉, 이것은 뭐냐면, 윤석열의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되돌아 봤을 때, 윤석열과 김건희의 기여도는 뭐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랑 똑같아요. 우리를 지난 70년간, 80년간 옥죄어왔던 좌파, 우파의 프레임을 붕괴시키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는 지금 우파, 소위 말하는 극우파를 지향하고 있죠. 예. 세상 돌아보기는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여러분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다 섞여있죠. 그렇지만 굳이 그 좌우파로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프레임에 걸려있는 것이고, 전 세계가 그 프레임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보면은 간식을 주잖아요. 주머니에 뭐 갖고 있다가 조금씩 꺼내주잖아요. 그거 얻어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칭찬하고 그걸로 벌도 주잖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사람도 그렇다예요. 우리보다 더 나은 지성 체 존재가 있어서 우리를 쳐다본다면 그렇게 보일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모욕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지금 각성의 시기에 도래했다. 그 것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아질 준비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세상 돌아보기 옛날부터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나는 우리파다. 우리파. 좌파 우파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소개된 게 여러분 70-80년도 안 됐잖아요. 그죠? 일제 식민지 시절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렇지만 우리는 고조선 시대도 살아왔는데 그 전체 맥락을 봤을 때 좌파 우파가 아니면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눈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우리 문화적 DNA에 이미 녹아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 마땅한 거. 네.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공직자들이 사퇴하면서 쓰는 말 있죠. 진짜 너무나 멋진 말이에요. 도의적으로 사퇴한다. 미국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만 보더라도 도의적으로 사퇴한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동양권에 다른 나라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만 볼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내는 도의가 뭡니까? 도가 도를 닦는 사람한테 도자예요. 여러분 도 닦는다 그러면 되게 이상하게 들리죠. 그렇죠? 우리가 쓰는 말이 그 말이에요. 도의 뜻, 도의. 그건 뭐냐? 좌파 우파 있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에요. 고조선 시대부터 가졌던 그게 지금도 강력하게 살아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도의적으로 사퇴한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도의적으로 사퇴한다. 그런 나라 별로 없어요. 이번 미국 보세요. 절대 아니에요. 있어도 거짓말하죠. 우리도 그런 게 전념이 돼가지고 정치인들이 그런 말 많이 쓰는데 우리의 민초들의 기본은 그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천벌받을 일인데. 예? 네가 관련된 거잖아. 네가 직접적으로 법적으로 네가 예? 잘못을 인정받지는 않더라도 도의적으로는 네가 잘못한 거잖아.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의적으로 사퇴하는 거예요. 그 도의 그겁니다. 좌파 우파가 있기 전에부터 있었던 그거 그게 더 중요하게 될 겁니다 이제. 예, 우리파죠 우리파. 예? 우리라는 단어는 상당히 신축적이에요. 경상도 전라도 이야기하면 경상도 우리, 우리가 남이가, 전라도 우리가 남이가, 이렇죠? 남과 북을 이야기하면 남한이 우리죠. 북한은 우리죠. 한반도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우리죠. 일본과의 대칙점을 생각하면, 중국과의 대칙점을 생각하면. 더 넓게 생각하면 동서양, 동양이 우리죠. 만약 외계인이 있다면 지구가 우리죠. 이 우리의 폭을 얼마만큼 느낄 수 있는가, 넓힐 수 있는가. 원형지를 우리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는. 예.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지금 트럼프의 암살 미수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의문점이 제기가 되고 있죠. 미국의 주요 방송에서도 대부분 이제 바이든 편이죠. 예. 스스로 좌파라고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보다 심합니다. 우리는 훨씬 나아졌어요. 미국보다. 좌파 우파란 말을 조심스럽게 써요. 우리는. 근데 미국은 그 프레임에 그대로 쓰는 거예요. 3억의 인구가 난 좌파, 난 우파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인터뷰를 보면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말 쓰지 않아요. 신문에서 우리한테 프레임을 언론에서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렇게 쓰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학자들이나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아니잖아 그거. 옳은 일 아니잖아. 그건 마땅한 일이네. 마땅치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쉬운 말이죠. 최고로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게 재단을 할수 있는 힘을, 중심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상적인, 논리적인, 정치적인 구획 정리를 넘어서서 판단을 내리는 힘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 이런 이야기 자꾸 나오고 있죠. 주류 언론에서도 문제점을 제기를 해요. 예. 특히 인도 같은 데서도 이에 언급하고 있죠. 고의적으로 무시했다. 저기 경호팀이 이제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데 비디오 자료들이 유출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주류 언론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그 29만이나 받고 위에가 인도고 그 밑에가 이제 호주 이야기하죠. 똑같은 거예요. 예. 제일 밑에서도 MBC 뉴스에도 인정을 하잖아. 이게 주류 언론이죠. 너무 달랐다. 경호 태세가.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가 들어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기준에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다른 거다 제쳐두고 이걸 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렇지는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국보다 나은 점들이에요. 분명히 엄청나게 우리라는 나라가 향후에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문화적 자산이 축적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지금 행사하고 있다. 그런 걸 여러분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국내에서는 국내에 워낙 현안이 많아서 이걸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정치를 다루는 수준에 비해서 해외 정치를 다루는 수준은 상당히 낮다. 이거는 분명히 개선돼야 된다. 이건 어떤 벽만 부서지면은 확
펼쳐질 것이다 저는 봅니다. 자, 천편일률적인 것들이 있죠. 위에 보이죠? 연합뉴스 기사인데 사격 연습 총알 50발 구매, 자폭탄 설치, 뭐 48시간 행적 속속. 그래서 엄청나게 미국이 열심히 조사하고 있는 게좀 나오잖아요. 결국은 얘는 따돌림 받던 되게 이상한 아이였고, 따돌림 받던 아이가 대통령 후보를 왜 사살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네요. 현재 미국 언론이 보도하는 프레임은 그래요. 미국 정보 당국 이야기하는 프레임은.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죠. 혼자 한 일이야? 누구 사주를 받았어? 그 질문을 왜안 합니까? 이렇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인데, 한 아이의 돌발적인 행동이다? 믿기 어렵죠. 예. 자, 안타깝지만 밑에 MBC 뉴스를 보더라도 트럼프 복귀 가능성에 세계가 긴장. 이거는 현재 미국이 프라파간다, 전 세계 언론을 지배하면서 우리한테 쓰라고 준 제목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즉, 전 세계가 트럼프를 싫어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번 암살 미수 사건 같은 게 발생한 겁니다. 무책하니까.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 그냥 실어나르는 게. 예? 뒤에 보면 다른 표현도 있어요. 좀 이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통령 후보로 지명되는 사람이, 예상 외의 사람이에요. 이제 소위 트럼프의 러닝메이트죠. 그가 한 말에도 이런 게 녹아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걸고 이재명은 나쁜 놈이다. 인간적으로 못됐다. 문재인도 뭔가 믿을 수 없는 놈이다. 그런 표현을 썼죠. 여러분들 이제는 이제 김건희와 윤석열의 혜택 덕으로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조선일보나 조중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제가 무섭다는 뜻이에요. 다른 방법은 안 되는구나. 인간적으로 못 믿을 놈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놓고 암살 사건을 시도한다. 누군가가. 그럼 무책하기 좋은 거예요. 그런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우리가 그 실현 안 하고 있어요. MBC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 트럼프 부통령 지명자가 오늘 이제 등장을 했죠. 예,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존슨인지 존슨지 지금 하원 의장이죠. 공화당 출신인데 지금 공화당의 입장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예, 공화당은 주류예요. 민주당과 함께 99% 같지요. 트럼프와 지금 부통령 지명자 벤슨은 둘다 동키호테예요. 아웃사이드예요. 공화당이라는 이름만 걸쳤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예, 우파가 아니에요. 좌파도 아니에요. 우리 미국파예요. 예. 자, 트럼프가 귀에 총 맞아가지고 지금 반찬관에 부추겨 놓았고, 제가 영상을 쭉 봤는데, 이거 이제 내셔널 컨벤션, 대통령 후보 지명하고 부통령 후보 지명하는 건데, 약간 수축에 에너지가 좀 떨어졌더라고요. 아무래도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 뭐, 예.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이게 터커 칼슨이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터커 칼슨이고 옛날에 폭스에서 오래 있었죠.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개안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폭스의 사장, 호주 사람이죠. 유명, 지금 이름이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언론 재벌이라고 하는, 언론, 예. 그가 이제, 거기 계기다가 쫓겨난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이 터커 칼슨 인터뷰인데 지금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터커 칼슨이 올 가을에 미국 전역을 돌면서 계속 어떤 연설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그래요. 기자가 물어서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내가 하는 이야기를 언론에 실어주지 않는다. 나는 문제아로 찍혀 있다. 우리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내 목소리 전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여기가 좀 전에 이제 트럼프가 지명을 받던, 그리고 부통령 후보가 지명을 받던 그 컨벤션 입구예요, 지금 여기가. 이 사람이 여기 왜와 있나? 저 그거 궁금했거든요. 예. 아, 여러분, 터커 칼슨 모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터커 칼슨이 이 기념비적인 인터뷰를 한 사람입니다. 미국인으로서. 저는 이게 미국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기자가 누가? 북한 가서 김정은하고 인터뷰한 거 실어줄 있겠습니까? 지금 푸틴은 미국 사람들 대부분한테는 우리가 생각하는 김정은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네, 이겁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극단적인 환경 속에 처해 있다. 그러면서 가장 도발적이고 가장
역동적이다. 엄청나게 모순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보면 정말 알쏭달쏭해요. 자, 이게 2시간이 넘는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노드 스윙권에 대한 이야기도 다 나왔죠. 누가 터뜨렸냐? CIA다. 예, 우리 협상은 늘 하고 있다. 예, 미국이 무기만 거두면, 무기 지원만 거두어 드리면 우리는 바로 끝낼 수 있다, 전쟁. 이런 이야기를 했던 특 칼슨이고, 자, 칼슨은, 드물게도 과거에 자기가 했던 발언, 보도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내가 무지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 이상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야지만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보기 드문 발언이죠. 네. 제가 이 사람의 언행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트럼프가 지명되는 이 행사에 왜 왔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트럼프가 소개가 돼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빨간 색깔이 있는 데가 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VIP석이에요. VIP석 첫 단에는 지금 트럼프 서 있고 부통령 후보 서 있죠. 거기 오른쪽에는 이제 공화당 출신의 하원 의장이 서 있고 그 부인이 서 있고 그 뒤로는 트럼프의 가족들이 서 있어요. 이게 VIP석인데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터커 칼슨이 얘기했어요. 터커 칼슨이 제일 저쪽으로 출입구 쪽에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랑 가장 먼저 악수를 해요, 이렇게. 이게 웬일이냐. 뭐, 터커 칼슨에 지금 미국의 주류 미디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도 다 차단당했다기보다는 그의 발언들을 자르는 그런 마당에 있는 사람을 키워주기 위해서 트럼프가 일부러 불렀느냐?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터커 칼슨이 이게 온 이유는 터커 칼슨이 이런 상당히 중요한 행사잖아요. 그죠?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까지 발생한 다음에 반창고 붙이고 왔지 않습니까? 뒤에다가 연사회 중에 한 명을 초청한 거예요. 발표자 중에. 그래서 이 상석에 앉아 있는데 상석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어디 제가 오늘 내일 또 접수하게 되면은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트럼프의 세계관과 일치된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터커 칼슨이 가기 위해서 폭스에서 쫓겨나고 미국 주류에서 전부 다 따돌림 당하고 있는 사람을 여기다가 불러놓은 겁니다. 트럼프의 시각과 같고, 부통령 후보의 시각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푸틴과의 화해는 기정사실화 되는 거예요. 예.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부통령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푸틴과의 화해의 방식이 뭡니까?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빠져나오는 방식. 일단, 트럼프의 기본적인 시각은, 우리가 지금 미국에 처한 상황이 내부적으로 미국 사람들을 망가지지 않게 지키는 것도 힘들다. 해외에서 무리수 쓰는 것들을 다 뺀다. 이 이야기예요. 즉, 우크라이나전 끝내고 옛날에 시도했던 우크라이나전을 끝내는 방법으로 그두 개가 엮여 있다가 늘 말씀드리죠. 북미 종전선.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지금 시작될 것 같거든요. 심지어는 민주당에서 먼저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가 대통령 후보 바뀌게 되면. 미국 공화당 쪽에서는 바이든이 사임하든 안 하든 차기 후보로 바이든이 절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민주당 쪽에서 먼저 시동을 걸 수도 있어요. 경쟁적으로 걸 수도 있어요.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종전의 방식은 북미 종전선언이다. 지금 윤선이 존재감이 없잖아요. 계속 구석으로 몰리고 있죠. 비아냥거리가 되고 있죠. 전 국민적인 비아냥거리가 되고 있어요. 예. 미국 같았으면 아무 문제 없을 윤석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비아냥거리가 돼요. 존재감이 없죠. 그런 상황에 치명타를 날릴 수 있는 게 미국의 북미 종전 선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담대한 구상 실행하라고 요구하겠죠. 그러면 그게 막다른 골목이 될 것이다. 김건희와 윤석열은 거기서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부통령, 지명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J.D. 벤스라고, 이렇게만 표현이 돼서, 이름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관련 보도가 계속 나왔었어요.
누구를 부통령 후보로 선정하느냐. 예, 크다. 특히 공화당 내에서의 역학구도랑 상관이 큰 거죠. 보면 수염이 좀 나고 이렇게 희끗희끗해서 나이가 뭐 우리로 치면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처럼 보이는데 의외로 39살밖에 안 됐습니다. 예. 미국이 약간 시골주인 켄터키 출생이고 아주 어릴 때 오하이오, 바로 켄터키 바로 위에가 오하이오입니다. 오하이오의 미들타운이라는 곳으로 가서 성장을 했어요. 저도 오하이오에서 보자. 한 7년, 6년 정도 체류를 했거든요. 미들타운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운전해서. 여기는 예전에는 공업 도시? 업? 이제 몰락한 곳이에요. 어려운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서 어려운 과정에서 나와서 예일 법대까지 나온 친구예요. 예. 그래서 약간 자수성가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 내에서는 소수자예요. 젊지만 역량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선택했다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자, 여기서 터커 칼슨이 한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자, 이 부통령 자리에 오고 싶어서 트럼프한테 제시된 리스트가 상당히 길었다는 거예요. 왜? 부통령이 되면 그다음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바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카말라 해리스처럼. 네. 자, 그런데 터커 칼슨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그 리스트에 올라간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런데도 부통령이 되고 싶어 하더라. 그리고 지금 바이든한테, 민주당의 바이든한테 가장 압박을 넣는 존재들이 어딥니까? 미국 자본주의 국가. 민주당에 후원금을 내는 사람들이 바이든은 니 후보로 나온다면 돈더 이상 못 주겠다. 그돈 갖고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주지사, 국회의원, 상원의원, 지자체장, 판사들 다 뽑아야 되는데 그 돈을 다 끊겠다 그랬다. 그게 가장 큰 무기다. 바이든을 포기시키는 후보로서 후보가 되겠다는 욕구를 잘라버리는. 자, 똑같은 이야기를 적용시켜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는 어쩔 수 없다. 좋아.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는 돈키호테예요. 그러면 부통령 후보라도 우리 공화당의 이해관계, 그것은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는 부분이죠. 예. 부통령 후보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해라. 라고 고액 기부자들이 밀어붙였다. 라는 것을 터커 칼슨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 다른 의견을 가진 자들이 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그들을 다 물리치고 한때 트럼프에 반대했던 JD 벤스를 선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트럼프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고 터커 칼슨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네. 자, 그게 핵심이에요. 자기 색깔에 맞는 사람을 골랐다. 가장 큰 거는 젊다. 즉 이것은 향후 이 친구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나는 전혀 다른 성향을 가졌고 한때 나를 비판했던 사람이다. 왜? 트럼프는 금수저잖아요. 금수저잖아요. 이러면 이 사람 흙수저예요. 그러고 반대했어요. 부자들을 위한 정책. 이 사람은 미국의 서민을 대표해요. 백인 서민계를 대표해요. 그렇지만 현재 미국을 살리는 방법에서는 서로 의견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된 거예요. 후보가. 또 하나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오하이오 출신이다. 오하이오는 이번에 펜실베니아에서 펜실베니아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죠. 암살 미수 사건이. 왜 거기가 샜을까? 공화당 지명대회를 앞두고.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가. 왜? 거기가 소위 말하는 러스트 벨트라는 거예요. 러스터? 녹선 지역이라는 거예요. 왜? 옛날 오데오 주변에 있었던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뉴욕주 일부. 여기 옛날에 우리말로 하면은 울산이나 포항 같은 곳이에요. 미국으로 치자면은 다 몰락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스윙보트 지역이 된 거예요.
분위기에 따라서 이 당에도 투표했다가 저 당에도 투표했다 하는 거죠. 미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주에서 이기면 그한 주에 대의원 숫자를 다 가져가요. 대의원 숫자는 인구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인구도 제법 많은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펜실베니아에서 가서 한 거예요. 색깔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0. 몇 퍼센트, 1%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핵심에 있는 지역이 오하이오예요. 그것도 하나 득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서민을 대변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즉 이것은 트럼프가 정책적으로는 그렇지만 그의 이미지는 부자, 금수저들을 위한 정신이다. 그게 아니다. 근데 미국의 국민들이 그런 게 세부적으로 전해집니까? 속사정이 아니죠. 후보를 내세워야 되죠. 그래서 다른 수많은 압박을 다 견뎌내고 당 내부의 압박을 견뎌내고 이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즉, 이두 패키지는 지금 벤스하고 트럼프 패키지, 그리고 터커 카슨 패키지는 공화당도 아니에요. 민주당도 아니에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새로운 파예요. 그리고 붕괴시키고 있어요, 지금. 저는 오늘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걸좀 확인하게 되고요. 이거 보면 지난번에 부통령을 했던 펜스죠. 이때만 해더라도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이 불임 정당이라는 게 대통령 후보를 내부에 성장시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날라온 돌이 왔단 말이에요.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의 그 당의 성격과는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그 당의 성격도 정체성도 저는 좀 모호하다고 봅니다만은. 자, 그런 와중에 런닝메이트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말로 하자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긴 됐는데 공화당 내 당내 기반이 약했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정치권 이야기를 해보면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만은 김대중이 대단했던 게 자기들의 가신을 2인자로 올린 게 아니고 역량과 미래를 보고 사람을 뽑은 거잖아요. 그래서 노무현이 등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신들이 실망했죠. 나이 들어가는 가신들이 마지막 불꽃을 불사른 게 최근에 수박 논쟁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높게 평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리를 마련해 주어서 기회를 부여받은 노무현. 자, 그러면서 지금 기반이 이만큼 준비가 된 것인데, 예? 김건희와 윤석열을 마중물로 쓸수 있을 정도로 변화를 위한 어떤 따끔한 주사제로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국민적 기반이 튼튼해진 것입니다. 자, 그 와중에 보면은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노무현 때도 그랬죠. 탄핵할 때. 그때 추미애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탄핵 찬성했다가 그걸 되돌리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던 추미애의 모습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만큼 당내 기반이 약했지요. 문재인 때도 당을 향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이번에 이재명한테도 갔죠. 이재명하고 문재인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그런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는 전통이 되고 있고 그 전통에 힘입어 이재명이 당권까지 장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대견한 일이고 지금 작금의 상황을 둘러볼 때 아주 드문 일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세상의 모든 정치 체계를 다 그들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때만 해도 펜스가 필요했다. 그렇지만 두 번째 도전하는 트럼프는 그때와도 또 많이 달라졌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재명도 지난번에 트럼프 암살 사건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전개가. 그 사건을 그치고, 정치인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 전 그렇게 느껴요. 그전에 좀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의 대응 방식과 이렇게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단계 업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화당이 다 적이에요. 트럼프에.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후보를 뽑은 거예요. 희망을 뽑은 거예요. 미래의 희망. 자기하고 전혀 색깔도 반대. 가난한 흙수저 출신을 뽑아준 거죠. 이게 던지는 메시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것과 암살 미수가 결합되면은 이번 선거는 이미 끝났다. 그전에도 훨씬 유리했지만
그게 터커 칼슨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네. 한반도에 어떤 바람이 불지 여러분 느끼시죠? 예, 그겁니다. 윤석열과, 죄송합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은, 그 과정을 통해서 치명타를 입게 될 겁니다. 국내권과 더불어서. 자, 이 지금 벤스는 이런 책을 썼어요. 힐빌리 엘러지라는 책을 2016년에 썼는데, 자기 어릴 때 자랐던 그런 내용들을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게 사회 구조적, 경제적 어떤 어려움에 대한 것들을 풀은 거예요. 이게 그냥 책만 쓴게 아니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2020년인가 영화화도 됐더라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트럼프를 비판했었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친구를 포용했다. 예, 이것은 대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즉, 미국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 우리 미국을 원하는구만. 자기의 권력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런 느낌을 충분히 줄수 있다고 봅니다. 예. 자, JD 벤스 이야기 한번 볼게요. 아까 터커 칼슨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게 20살짜리 애 혼자 한 일이라고. 그게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걸 보고, 총을 겨누는 걸 보고, 저격수들이, 우리 이쪽에 이제 경호팀 저격수들이 그걸 다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왜 발사 명령을 내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암살범이, 총을 발사하자, 그걸 신호 삼아서 반격을 가해서 그걸 사살했다. 이건 뭐냐?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그런 계획이 그래서 있었다는 거죠. 그가 죽고 나면은 그걸 사살한다. 즉, 트럼프가 죽고 나면 사살한다. 그게 계획이라는 것밖에는 거꾸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경찰이 직접 올라갔다가도, 사람들이 하도 신고를 하니까, 올라갔다가도 총 겨눴다 해서 쫓겨 내려왔죠. 그게 경호팀이 전달이 안 되겠습니까? 대통령하고 100에서 150m 사이에 떨어지밖에 안된 거리인데. 그래서 경호팀이 그를 발견하고, 겨눴지만 발사하지 않았어요. 그쪽에서 총알을 발사하자, 이쪽에서 대응했어요. 자, 여기 이야기하죠. JD 벤스가 그런 일이 발생하고 나서 그의 X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주류 언론에서, 주류 언론, 네, 소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노무현 대통령 될 때랑 비슷한 분위기예요. 노무현도 민주당의 딱지를 갖고 있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그를 지지했습니까? 아니라고 봐야 돼요, 당내에서는. 여기도 그래요, 트럼프도 지금. 트럼프를 어떻게 프레임을 짜느냐. 트럼프는 독재자고 파시스트다. 자, 그런 분위기를 계속 몰아가고, 근데 여론조사까지 이기고 있다. 잘못하면은, 이런 독재 파시스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게 국민들한테 준 신호다. 그를 살해야겠다는 의사는 많았다. 자, 이러면 트럼프는 지금 입장에서는 대통령 후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말을 논할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화당에서 얼마나 이거를 챙기느냐. 지금 봐서 안 챙길 것 같다는 거예요. 왜? 트럼프는 동교태니까. 공화당 내에서도 부담스러워요. 왜? 자, 그래서 트럼프는 독재 파시스트이기 때문에 지금 주류 언론에서 이야기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그가 대통령이 되는 걸 막아야 된다. 그게 이런 일을 초래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은 트럼프가의 생각 이러면 짐작이 되시죠? 그 연단에 쭉서 있던 사람 중에 트럼프한테 가장 크게 동질감을 갖고 있는 터커 칼슨과 부통령 후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트럼프 생각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뒤에 줄서 있던 트럼프 가족들도 생각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사고가 아닌 거죠. 계획에 의한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좌우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도널드 트럼프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 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딥스테이시라고. 이것은 미국을 지배하는 실제 세력들. 법으로 정해진 권력이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 비선이죠, 비선. 네, 훨씬, 비선보다 훨씬 체계적인 단어예요.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얘들은 계속 그들의 이해관계를 지켜낸다는 딥스테이트. 이 제목은 뭐냐면, 도널드 트럼프가 여기서 적이 아니다.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정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를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왜? 공화당과 민주당은 99% 같으니까. 그래서 공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있는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겁니다. 미디어에서 낼 거니까. 그래서 용케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지금 반란군, 독립군을 선정한 거예요. 즉, 이큰 틀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존 F. 케네디 이렇게 주로 간 거예요. 그죠? 트럼프가 지난번에 반대했죠. 그렇지만 공화당의 하원 의장, 하원들은 어떻게 하다가 신용만 하다가 결국에는 바이든이 신청했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금 80조, 전체적으로는 100조가 넘는 금액을 인정했어요. 추가 법안을 마련하면서까지. 그 돈이 대부분 어디로 가는 겁니까? 미국 방산업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워싱턴 정가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방산업체에 이해관계와 관련된 일은 거부되기가 어렵다. 이제 그걸 거부하겠다는 그런 분위기를 읽힌다는 거예요. F-35가 전 세계 사기극이라고 이야기했던 트럼프이기도 합니다. 그 주류, 소위 말하는 딥스테이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겠습니까? 정말 죽이고 싶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존 F. 케네디처럼. 러시아랑 구소련이랑 화해를 하겠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니까 혼란이 있는 거예요. 밑에 월스트리트저널 제목 보세요. 제목이 아니라 표면 보세요. 이게 그러면 이제까지는 좌파 우파로 갈랐는데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되냐? 트럼프란 거라면 트럼프와 벤스를 뭐라고 불러야 되냐? 새로운 우파? 뉴 라이트? 우리도 있죠. 뉴 라이트? 아니면은 민족주의적인 보수주의자? 여기서는 이제 좌파 우파란 단어가 빠졌어요.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주 바람직하다. 우리는 이미 이 과정을 갔다. 우리는 좌파 우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뱁새눈하고 쳐다볼 거예요. 너 뭐니? 장난치는 아이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미국은 이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먼저 갔어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따라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좌우파란 말이 서양의 정치 세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의 철학이 있어요. 가치 기준이 있어요. 천벌을 받을 일과 하늘이 사람이 최대한의 노력을 하면은 하늘이 감동을 받는다는 그게 살아있어요. 동화 속에 있는 거죠. 동화로 남아있죠 우리한테. 그게 우리한테 항상 강해요. 그래서 극복하고 떨쳐냈어요. 미국은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국제 관계학이나 뭐 소위 뭐 복잡한 이런 금융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자, 미국이 마음에 안 드는 나라들을 관리하는 방식이 이거죠. 그들 내부의 분란을 조장한다. 그들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정권이 있는데 그 반대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파를 지원해서 힘을 끌어올린다. 그래서 둘 사이에 극명한 대립관계를 조장한다. 예. 즉, 가른다는 거예요. 갈라치기 하는 거죠. 그래 되면은 힘이 강한 쪽으로 기대게 된다. 외부 세력한테 이기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달달달달 붙고 싸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턱 나타나서 서부의 정의의 보안관처럼 일을 해결해 준다.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계속 갈라치기라는 것은 미국은 전 세계에 그래도 국내에서는 옛날에 보면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지역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좌우로 갈라치기 했죠. 그것은 우리끼리 상대방을 싫어하게 만들고 혐오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획득하는 거예요. 잠깐 그보다 큰 틀은 남북이란 틀이 있죠. 죽일 놈, 살릴 놈. 좌파, 우파. 그거죠. 그러다 남한의 좌파는 전라도 사람들이다.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국가보안법이라는 틀이 또 있으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게 되고 쉬쉬하게 만드는 거예요. 위축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꼭 관리하는 거죠. 그 사이에 이해관계를 따먹는 거죠. 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진숙 후보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옛날에 했다는 발표 자료, MBC 자료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좌파 영화, 우파 영화. 좌파 영화를 보면 좌파예요. 우파 영화를 보면 우파예요.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영화 제법 보거든요. 좌우를 다 볼까요? 쭉 보니까 여기서 제가 보지 않은 영화가 없습니다. 양쪽 다 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아니지요. 이래서 프레임 전쟁을 거는 겁니다. 이건 아주 나쁜 질이 안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속아 나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미국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좌파냐 우파냐? 우리 미국파예요. 이거 아니에요. 우파 영화도 필요하고 좌파 영화도 필요해요. 좌파 우파 딱지를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시각도 있고 저런 시각도 있죠.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가 느낀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딱지를 붙여요. 이렇게 구획을 지어요. 너는 전라도 놈이냐? 너 경상도 놈이냐? 촌놈이냐? 서울놈이냐? 이것은 우리 삶이라는 큰 틀이 있고 그 밑에 하부 구조로 들어와서 학문적으로나 편가르기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대두시켜서 우리의 소중한 인생, 우리 소중한 역사를 끼워 맞춘다. 기껏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몇천 년 역사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기껏 70~80년 전에 들어와서 그걸로 끼워 맞고 재단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줄을 세운다. 이건 무도한 일이지. 도의에 맞지 않는 일이죠. 도를 모르는 놈이죠. 무도한 놈이죠. 그래서 도의에 따른 사태가 맞다고 봅니다. 전 세계가 아까 트럼프도 보셨죠. 그 미국이란 나라도 정말 편향된 미국이란 나라도 지금 좌우 구도가 붕괴되고 있잖아요. 이철 지나서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발등 내리치기죠.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 이거는 참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까지 거명을 하면서 좌파 연예인, 우파 연예인 이거는 그냥 용서가 안 되는 표현인데 이게 보면은 제가 봐서는 이 BTS? 이 BTS도 좌파 연예인이 될것 같아요. 왜? 왜 세월호 희생자를 위로한 봄날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와서 노래 불러달라 그랬더니 군대 빼줄 테니까 노래 불러달라 그랬더니 거절했죠. 좌파 연예인이죠. 이진숙의 말에 따르면 웃기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트럼프의 이야기를 한번 더 어떤 정책이 실행될 것인가를 한번 볼수 있어요.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선거진이 과열되면은 바이든이 아닌 새롭게 등장할 지금 해리스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도 이 과정을 똑같이 거쳐가게 될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자, 이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지금 바이든은 왜 제거가 되려고 하느냐? 그런 공화당, 민주당 합해서 이것은 뭐냐면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충동적이고 폭력적이죠. 지금 미국의 소위 말하는 딥스테이트는 러시아랑 휴전을 해야 된다,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이든은 그렇지 않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리수를 뒀을지 모르죠. 이건 제 추정이에요. 음모론이라고 하시면 음모론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이든의 무리수로 트럼프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내부가 더 꼬였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거나 이것이 그림이에요. 이번에 오늘 터커 칼슨의 이거 중요한 행사에 초빙돼서 하는 발언 그리고 그의 부통령 후보 선택 봤을 때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이 된다. 바로 종전 쓰는 바람이 바로 불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길어졌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